증권광장 1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FC팀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정 팀장과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메타버스 시장에서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메타버스가 일상으로까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메타버스가 확장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네. 용어 가 나온 게 이제 올 초 정도부터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도 한 3월경 우리 메타버스 얘기 처음 꺼냈었죠. 맞아요. 예. 네.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도 조금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메타버스는 메타와 버스, 이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 공간을 뜻합니다. 우리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다. 가상의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메타버스인데요. 이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와 같은 뭐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을 가상세계에서 구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장은 지금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제 기관들에서, 많은 리서치 기관들에서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 그 규모마저도 지금 다 상이합니다. 그만큼 그 무한 확장 가능성, 어디까지 시장이 확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에는 약 뭐 300조 원 이상의 성장세, 급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5G가 상용화되면서 뭐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뭐 AR 기술, 뭐 VR 기술, 이제는 XR 기술까지도 발전이 되면서 접목시킨 새로운 가상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NTF라는 요즘에 새로운 또 용어가 나오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가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NTF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최근에는 그 JIP가 네. 네, 그 두나무를 통해서 NTF 관련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할 만큼 이 지적재산권 그리고 앞으로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한다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올 3월이었었죠. 메타버스 대장주로 불리는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로블록스라고 한다면 사실 게임에 좀 기반된 가상세계인데 로블록스는 뭐 거의 이용자의 약 80, 90%가 10대에서 20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어색한 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로블록스는 상장 이후에 약 한 25에서 30%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해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합격점을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펀드들이 최근에 좀 출시가 되면서 도대체 이제 메타버스 우리가 뭐 섹터별로 작년부터 해서 뭐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섹터, 주요 국직한 섹터들에 관련된 펀드들이 나오면서 그 섹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메타버스 이제 네. 섹터도 하나의 펀드로 조성이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에도 정말 이 메타버스 네.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펀드도 나온다라고 하고 뭐 대학 입학식이라든지 신입사원 교육 등 메타버스 이제 공간을 이용하는 곳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들만 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MZ세대의 신입사원 교육을 메타버스에서 이제 한다고 하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은행장과 MZ세대의 행원이 또 소통을 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전도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를 제치고 네. 많은 서학 개미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파생되거나 연관되는 종목들도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기존의 수혜주에서 이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목으로 들어가서 정말 관련된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로 골라봤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화면 제페토, 또 제페토 하면 네이버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미국의 레볼락스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페토가 있다. 네. 예, 제페토의 가입자 수만 약 2억 명인데요. 사실 이 2억 명 중에서 거의 90%는 10대, 20대가 차지하기 때문에 제페토를 써보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고요.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페토 Z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입자 수가 약 2억 명 정도 되고요. 월 이용자 수는 약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페토에서의 수익 모델은 그 아이템에 대한 결제를 한다거나 그 안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또 광고 수입이잖아요. 이 광고 수입 부분에서도 이 제페토 내에서의 많은 브랜드들, 많은 기업들이 입점을 하면서 거기서의 광고 효과. 사실은 이 앞으로 이 메타버스 이 플랫폼이 단순히 뭐 이제 게임과 비슷한 어떤 플랫폼이라기보다 앞으로 차세대 SNS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사실 뭐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지만 유튜브가 사실 기존의 이런 인터넷 문화를 바꿀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네.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서 이 메타버스의 시장, 메타버스의 공간이 또 다른 SNS,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 이제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제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매출액이 전년도엔 약 86억 원에 비했는데 올해는 약 5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약 503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과 이 제페토가 협업을 한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웹툰 시장이 워낙에 네이버 웹툰 시장이 국내뿐 아니고 해외 이용자도 많은 데다가 아까 전에 제가 그 제페토의 월 이용자 수가 1,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네이버 웹툰의 월 이용자가 약 7,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제트, 제페토의 이용자 수가 일정 부분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웹툰을 통한 네이버 웹툰을 통한 이 제페토에서의 또 다른 또 가상 공간이 또 구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웹툰이 사실 많이 인기가 많잖아요. 이 웹툰에서 생긴 뭐 캐릭터라든지 거기서의 아이템 등을 이 제페토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또는 또 거기서 판매를 하고 아이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네이버 내에서 뭐 웹툰을 통해서 웹툰과 이 제페토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또 구현을 하고 계속해서 무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밌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컨텐츠 등의 볼거리가 많아서 네이버가 이에 따른 가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받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종목 네이버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볼게요. 네이버는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별점 3개를 줍니다. 뭐 메타버스 제페토를 통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뭐 크게 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기엔 아직은 좀 그 비중 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별 3개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나 이제 메타버스 측면에서만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별점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1.67% 올라 4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골라봤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쭉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K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시장이 그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로블록스 상장 이후에 바로 이제 상장 국내 상장을 했습니다. 3월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모가가 11,000원이었어요. 11,000원이었고 따상은 성공을 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지금 주가 수준이 6배 이상이 상승을 했다. 1년도 채 되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었죠.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약 6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 자이언트 스텝을 메타버스의 국내 대장주로 여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같은 경우는 광고 등의 이제 영상을 시각 효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주목할 부분은 네이버. 앞서서 말씀드린 네이버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그 협력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영상 시각 전문 기업으로서 일단은 SM 엔터테인먼트 그 네. 네이버 등과 이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얼타임 콘텐츠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 물론 그런 콘텐츠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뭐 팬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3차원 3D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입 걸그룹 에스파의 그 캐릭터 버추얼 캐릭터에 참여를 해서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좀 구현을 했다라고 보면서 이 리얼타임 콘텐츠의 좀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약 90% 가량이 이제 뭐 리얼타임 콘텐츠보다는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좀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리얼타임 콘텐츠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그쪽으로 좀 더 포커싱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동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 협력이 되고 있다. 이제 상장 초부터 해서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더 급속도로 더 좋아지고 있고 이제 최근 상장주들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네. 뭐 초반에는 워낙에 이제 뭐 공모 효과로 인해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 종목의 고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공모주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신고가 패턴이 나와줬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이 원래 광고 VFX였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리얼타임 콘텐츠 부문으로 빠르게 성장 축이 이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투자 매력도 팀장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자이언트 스텝 별 5개 주고 싶었는데 네. 최근 주가 흐름이 너무 가파라서 지금 타임에서는 이제 별 하나 빼서 별 4개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장한 이후로 주가 흐름이 또 얼마나 견조하게 좋은지 차트를 한번 살짝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올 3월 24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일 이후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상장 초반부터 해서 주가는 급하게 우상향을 했는데요. 모든 이제 공모주들이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다다르면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상장주인 만큼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약 4만 원에서 5만 원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한 2~3개월 가량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대장주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74,000원까지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성장 사업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리얼타임 콘텐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련 매출이 우리 2분기부터 찍힌다고 합니다. 실적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오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두 개의 종목은 상징적인 네. 의미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 찐 수혜주를 찾아봐야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네.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 메타버스 관련주를 묶이면서 사실 어떤 게 진짜 찐수혜주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앞서 말씀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이제 뭐 관련 펀드도 있고 ETF도 이제 미국에서는 상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유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뭐 영상 기반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VR, IR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사실 IT 기반한 이런 기업들이 좀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집중된 종목을 찾기는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관련된 기업이 또 하나 더 상장할 예정인가 보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네. 주에 수요 예측 아마 오늘까지 수요 예측을 하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죠? 네, 맥스트라는 기업인데요. 맥스트 역시 영상 기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 아마
이번 수요 예측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최근에 상장에 성공한 자이언트 스텝이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맥스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네. 공략주를 하나 골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종목 들어볼게요. 네,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도 네. 이제 거론된 종목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덱스터는 사실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뭐 부산행부터 시작해서 기생충, 신과 함께 등의 그 시각 특수 효과를 제작을 한 회사입니다. 시각 특수 효과와 이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국내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방송사 그리고 3사 통신사 통신 3사가 참여하고 여기에 CJ E&M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이 CJ E&M이 이 덱스터의 2대 주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CJ E&M은 이 덱스터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쪽에 대한 공략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투자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CJ E&M 등 이런 뭐 대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지분 투자를 통한 그쪽으로의 좀 강화 그쪽으로 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CJ E&M이 덱스터에 투자를 한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버추얼 스튜디오의 신규로 올해 46억 원 그리고 OTT용 라인 증설에 약 25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또 OTT 얘기로 또 넘어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덱스터가 그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서 국내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21년 국내 드라마의 제작을 약 5,500억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기술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영상 그리고 음향 보정 등 제작 과정에서 이 덱스터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뭐 후방 제작 공정을 이제 넷플릭스가 덱스터에 그렇죠. 맡기는 건가요? 네. 그렇게 네. 되면서 그 통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덱스터가 이제 넷플릭스 OTT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쪽으로 좀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덱스터는 메타버스에 기반된 회사지만 이제 OTT 시장까지도 실적을 점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5일 공시에 나온 얘기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국내 최고 VFX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앞으로 글로벌 OTT와의 협력이 얼마나 더 강화가 되는지 또 저희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 또는 당연히 별점 네. 5개인가요? 네, 별점 네. 5개 가지고 왔고요. 네. 최근에 뭐 자이언트 스텝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최근에 좀 좋았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최근 주가가 조금은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길게 보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9,400원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9,000원대 초반 어제 좀 급등한 면이 어저께 약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좀 급등한 부분이 어느 정도를 조금은 좀 내려오게 된다면 9,000원대 초반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오늘의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7월 5일과 7월 6일 넷플릭스와의 장기 계약 그리고 파트너십 체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 가격 7,3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를 올해 상반기부터 정말 투자자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관련된 종목들 현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저희가 오늘 염정 팀장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서서 분석해본 세 개의 종목들 별점을 통해서 총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고요. 별 하나를 빼신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덱스터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네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가격 7,300원이었습니다.
네, 930 투자 전략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